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김제 살고 있는 바람난 농부 유지혜라고 합니다. 뭐 여자라고 해서 농사 못 짓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인식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 인식을 솔직히 좀 깨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청년 농부들이 그냥 1차 생산에 국한되기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들 좀 섭렵을 해서 그래서 농부가 바람이 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쌀하고 이모작으로 보리나 밀을 많이 파종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어려운 점은 뭐 딱히 없고요. 처음에 지게차 배우고 이안기 배우고 뭐 트랙터 배우고 콤바인 배우고 요즘은 이제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기계는 할 수 있고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큰 고민은 없었고요. 어차피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간의 차이는 있었거든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남들이 10개 할 거 5개만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쌀을 백미는 이렇게 빼고 5분도나 7분도는 이제 쇠를 가지고 여기다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어떤 때는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엄마가 늘 안쓰럽죠. 그래도 다 피하는 길이지만 내 딸이 해줘서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정을 갖고 키워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까지도 소중히 아는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데 그게 너무 자랑스럽죠. 그냥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청년 농부들이 정말 피 터지게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청년 농부에 대해서 달리 보이고 아 농촌에도 비전은 있고 할 만한 분야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밀 빵하고 우리 쌀빵에서 한 6종류 우리 쌀 단팥빵, 우리 쌀 소보로빵, 우리 밀 단팥빵, 우리 밀 소보로빵, 묵지빵, 쑥빵, 묵은 김치가 들어있는 약간 피자빵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이룬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 역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걸 좀 꿈꾸고 있습니다.